무겁게 바다를 덮고 있던 해무가 거치는가 싶어 바다로 나온 준호 씨와 준영 씨 형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무의 위세가 점점 거세져만 간다. 베테랑 어부였다면 피해갔을 법한 해무. 그러나 둘 다 초보다 보니 꼼짝없이 해무 안에 갇혀버렸다. 안개 껴갖고 위험 요소 혹시나 싶어서 잘 안 보니 안 보이니까 앞에서 봐주려고 많이 했는데. 다른 배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뒤쪽에서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보려고. 불과 50여 미터 앞도 분간이 되질 않는 상황. 형제의 마음은 지금 불안을 넘어 공포다. 앞에서 뭐가 오는데, 배가 오는 것 같은데. 몇 마일 정도? 몇 마일 정도? 여기가 이제 배가 지금 이 위치에 있다는 뜻이. 저희는 어디 있나? 저희가 여기 저희 거리가 얼마나 돼요? 아 1.5마일 정도 돼요. 거리는 많이 먼데 지금 뭐 어느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야 이런 날 안 나오면 되는데. 거체가 나왔지. 딴 것보다도 위험하니까. 움직여도 위험하지만 이리 뛰어나도 위험하단 말이야. 아서바가 아프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아서바가 버리니까. 안개 넘어 배의 진행 방향을 파악하기 전까진 불안함 속에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 아서바 가래. 오늘 조업을 고집했던 데다 선장으로서의 책임감까지 더해져 준영 씨는 더욱 어쩔 줄 몰라 한다. 야! 상선 지나갔다. 시야도 조금 나오네. 놓자. 소망하자. 여기 일로. 다행히 상선의 진행 방향은 형제의 배와는 다른 쪽.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던 안개도 서서히 걷히면서 이제야 불안과 긴장을 풀고 뒤늦은 조업을 시작한다.